네, 안녕하세요. 리뷰레이입니다. 슬라임 랜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다 자라는 애들을 심드려 뽑지 않고 그냥 농장을 제거하기 하면 스토커가 다 뽑혀요. 이게 제거하기인데 정작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뽑혀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캘수 있습니다. 꿀팁. 삶의 지혜. 하트비트는 하나만 더 만들자. 됐고, 암탉도 한두 마리 정도만 더 넣고, 이제 수탉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열심히 잡을 건 잡고. 저기도 저것까지 따기에는 지금 양이 많다. 아씨, 분홍색 플로트. 평소 때 같으면 그래도 열심히 돈 벌겠다고 저걸 습득하겠는데, 더 이상 이 모드팩에 쓰는 분홍색 플로트는 돈이야. 안 되는데, 너무 짜. 저거 팔아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 색깔이 이상해도 일단 분홍색 슬라임이에요. 참, 진짜. 이게 모드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슬라임인지 멀리서 보면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 수탉이 없냐? 수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거 저기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데. 저기 돌암탉도 있으니까 저기 좀 애들 좀 데려가자. 돌멩이 슬라임 좀 버리고. 일단 얘네들 일단 담자. 안 담고 그냥 가면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잡은 애들은 다 멀리 보내버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돌람탉들을 다 챙겨갑니다. 닭이 어딘가 더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여기다. 더 있나? 여기다. 이 정도면 이제 집에 가도 될것 같아요. 하트비트는 집에 있으니까. 여기를 열쇠로 까는 건 진짜 무식한 짓이에요. 여기는 어차피 둘다 양쪽 다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지? 어휴, 물이잖아. 아, 이 각다기도 챙기긴 해야 되는데. 아, 참. 인벤토리가 항상 늘 생각하지만, 어째서 인벤토리가 꼴랑 네 칸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이 게임은 진행해도 인벤토리가 네칸 이상이 안 돼. 인벤토리를 막 8칸, 10칸 이렇게 늘려주는 모드도 없어. 분명 이런 모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이건 없지?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나,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모드인가? 인벤토리 꼴랑 네 칸밖에 안 되는 게 얼마나 참 불편한지. 일단 이 정도 챙겨놓고, 분홍 슬라임 팔고. 아직도 44원. 어, 짭짤해요.
자, 이게 잘한 거는 농작물 제거. 이렇게 하면은 20개 그 중에서 한개 썼으니까 19개라고 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좀 있죠. 표고 열매나 당근 같은 거 잔뜩 쟁여두면은 웬만한 그 자원 필요한 애들 다 퀘스트 클리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만 먹여도 웬만한 건다 클리어가 돼서. 하트비트도 이렇게 주면 다 뽑혀 나와요. 15개 나오는데 그중에 한개 쓰니까 한 14개 되는 거지. 암탉 좀더 구해가지고, 아, 진짜 수탉이 필요한데, 수탉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일단 잠시만, 저기 각딸기도 좀 빨리 구해오자. 할게 너무 많아. 슬라임 벤처는 진짜 원래도 할게 많은 게임인데 그나마 이번에 이거 모드를 넣어가지고 돈 버는 데는 조금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돈은 굉장히 쉽게 잘 벌리니까 돈 버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여기서는. 그점 하나만으로 진짜 안심이 많이 된다. 집에서도 슬라임 키우느라 그 개고생 안 해도 되고. 플루트도 걱정 안 해도 되고. 큐베리. 이게 옛날 번역본은 각딸기라고 돼 있어서 각딸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단 쟤한테 암탉 좀 먹이죠. 바로 눈앞에서 먹이니까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야, 아직도 안 됐어. 쟤한 30개인가 50개인가 그렇게 먹여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개수도 아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암탉은 여기서 진짜 옛날부터 늘 얘기하지만 이 필드에서 암탉이 진짜 거의 무한정 생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솔직히 이 필드만 열심히 돌아다니기만 해도 암탉은 계속 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빨리 더 진행하고 싶다는 약간 욕심이랄까. 당근도 다 잡았다. 제가 하기. 종류별로 좀 나눌까? 과일류 따로 넣고, 채소류 따로 넣고, 고기류 따로 넣고. 그러면 좀 관리하기 조금은 편해집니다. 근데 이게 과일류, 채소류가 딸랑 세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언젠간 또 다른 창고를 또 이용해줘요. 그럼 초반 거 아니면 후반 거뭐 그런 식으로 분류해야지. 아니 뭐냐 이건. 파워코 사자 일단. 의미도 없다만 일단 그래도 사야 이게 또 퀘스트가 깨지거나 그럴 것 같아. 저걸 사야 다음 게 나오고 그러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좋은 상황이지. 특히나 이렇게 되면은 굳이 한 개를 또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 작물이 빨리 자란다. 나 이거 아까 자기 직전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딱 개수가 딱 맞죠. 얘네들은 15개씩 나오기 때문에 딱 30개가 채워져요. 포고염의 당근은 20개씩이기 때문에 칸이 초과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이 모든 건 다 계획대로 된 거지. 큐베리 딸랑 세 종자 있었는데 그걸로 30개까지 불렸다. 이것이 바로 마인크래프트든 슬라임 매체든 종자 하나만 있으면 무한정으로 불릴 수 있다는 매직이지. 뭐, 너네는 먹을 자격이 없다. 이제 포고염에 이거는 이제 집에 많으니까 굳이 이제 집에 챙기지 말고 슬라임이나 좀 챙겨가자. 이번엔 또 슬라임 시세가 또 어디까지 떨어졌을까? 30마리 모았으니까 또 한번 봅시다. 돈 전 처음에 60 얼마였고 그 다음에 44로 떨어졌고 이번에 또 어디까지 또 폭락을 했을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너무 많이 폭락했으면은 42? 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근데 다 같은 그 슬라임 중에서도 다른 애들은 시세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슬슬 이제 분홍 슬라임을 이제 좀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이제 집중할 때가 됐어요. 암탉 암탉 암탉이란다. 수탉 수탉. 어, 암탉도 필요해. 암탉도 열심히 챙겨. 아, 수탉 하나 더 구했으니까 수탉 둥지를 하나 더 만들까? 오, 대시부추 좋죠. 오, 이게 뭐야? 오, 핑크 골드 라르고. 이, 야, 이건 뭐야, 이거는. 거대한 골드 라르고야. 오! 오, 황금 슬라임을 손에 들었어. 보통 황금 슬라임은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바로 모드의 효과라는 거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핑크 골드 라르고와 황금 슬라임, 그걸 내 손 안에 얻었다. 원래 얘네들 스폰 되면은 플로트 같은 거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거 던져가지고 그거 황금 플로트를 교환해준다거나 그냥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데 얘 그냥 이렇게 손을 그냥 딱 쥐어버렸어. 얘를 혹시 그러면 계속 먹이를 계속 주면은 황금 플로트를 계속 던져주나? 그건 너무 사기일 것 같은데. 잠깐만, 그냥 여기 더 이상 자리가 없는데? 아, 저기 안에다가 자리 하나만 만들자. 얘도 같이 뿌려? 일단 잠시만. 너 뭐 먹냐? 이거 먹냐? 오, 역시 진짜 황금을. 대박이다. 너도 이거 먹으면은. 어? 어, 잠시만. 오, 잠깐만. 야, 나 방금 엄청난 걸 본 것 같은데. 설마.